아,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텐 주름관, 후레쉬볼입니다. 스텐 주름관을 보일러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스텐 주름관은. 네, 요 주름관은 대구경입니다. 대구경.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가스보일러는 20A를 사용하고 수도용으로는 15A, 전기 온수기는 15A를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기름보일러는 뭐 25A.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야보일러를 했었기 때문에 32A까지도 주름관은 시공을 해봤습니다만 그 이상은 솔직히 저도 본 적이 없어요. 32A까지만 제가 사용을 해봤고. 근데 이 앞에 보이는 구경은 40입니다. 40. 왜 이거를 구입을 했냐? 제가 이제 하숙을 하시는 분들 이제 정화조를 많이 만날 텐데 정화조가 이 깊이에 따라서 아니면 정화조의 모양이나 아무튼 정화조에서 뚫어야 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배관을 찾다 보면 위치가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고아보스를 넣기에 정말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이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이제 PVC 배관 갖다 가이드를 만들어서 뭐 90도, 45도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배관을 찾아서 뚫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이제 엑셀 배관, 엑셀 배관은 이것도 40입니다. 요렇게 요걸 또 깊은 집수정이나 맨홀 같은 데에 배관을 찾아서 쓰는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정화조로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전기 전기선 이제 매립 배관에 들어가는 전기선 주름관 그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정말 내가 이 원하는 그 모양 각도를 만들고 싶을 때 필요한 게 사실 후레쉬불이 가장 좋죠. 그래서 우리가 후레쉬불 많이 쓰잖아요. 뭐 연도도 후레쉬불도 많이 쓰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우리 뭐 샤프트도 어떻게 보면 후레쉬불인데 아무튼 이 대구경 스텐 주름관 후레쉬불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메다 판매가 안 돼요. 예, 놀 판매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건 40이지만 그 위에 50A까지도 있어요. 50A랑 40A랑 단가가 두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 한 놀이 20m인데 이제 제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뭐 이제 아는 지인이나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이제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너무 비싸가지고 어쨌든 제가 구매한 비용으로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제가 한뭐 보통 3m 정도면 충분해요. 3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롤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50A짜리도 구매를 할까 했는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두배 차이가 나더라고. 40A랑 사실 이것도 메다에 15,000원이에요. 그것도 롤로 샀을 때가 물론 뭐 메다스로 판매도 안 하지만 아무튼 20m에 30만원입니다. 30만원. 예.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불을 만들면 나중에 이제 정말 어려운 현장들 정화조 배관을 찾을 때어아 배관을 찾았다 하더라도 진입하기 어려운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현장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가이드 하나하나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메다수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일반 자재상에 보일러 자재상에는 또 대구경 팔지도 않아요. 취급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32A까지는 32A도 많이 안 써요. 25A까지 막 흔하게 쓰는데 32A도 잘 쓰질 않기 때문에 자재상에 재고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더구나 이 대구경 40A부터 이제 대구경으로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요것도 일반적인 배관 자재상에는 재고를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한 거고, 이런, 이 대구경이 이제 보통 이제 50, 보통 제가 지금 써본 결과 얘도 40A거든요. 40A이면 충분히 부족함 없이 내시경하고 고아보스랑 넣어가지고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단하고 나면 여기에
날카롭기 때문에 요거는 꼭 표면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지금 현재 잘 쓰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잘 쓰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정화조 배관 찾을 때 뚫을 때저 엑셀 배관이나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PVC 가이드 만들어서 웬만한 데를 다 넣어서 뚫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현장은 정말 이 정화조가 눌려가지고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모양을 만들어서 넣어야지만 가능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바로 이걸 주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하나씩 이제 필요할 이거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매다수 판매가 되면 좋겠지만 매다수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대구경은.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공동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위 분들 계신 분들 한 세네 명이서 이렇게 부담하면 큰 부담은 아니에요. 혼자서 구매를 하려니까 큰 부담이지. 이런 것들을 한뭐 다섯 다 50, 20m, 3m씩만 해도 다섯 분 충분하잖아요. 다섯 분 정도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n분의 1 해가지고 구매를 하면 그렇게 하면은 비싼 가격은 아닌데 혼자 이렇게 놀러 구매를 하면 절대 적은 가격은 아니죠. 저도 이제 제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